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보호가스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실전에 유용한 팁도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실까요? 용접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GTAW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줄여서 TIC 용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각 용접의 경우 배관 내부 퍼즐을 위해서 배관 내부 양쪽을 솜이나 기타 장비를 이용해서 가스가 새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죠.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내부에 아르곤 가스로 퍼즐을 하실 겁니다. 배관 내부에서 용접 조인트 안쪽을 보호해주는 가스를 백킹 가스 혹은 퍼진 가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TIG 토치부를 통해서 나와 용접 조인트의 배관 외부 쪽을 보호해주는 가스를 쉴드 가스라고 합니다. 쉴드 가스로는 주로 아르곤이나 헬륨이 단독으로 쓰이며 아르곤이나 산소, 질소, 수소 등이 일정 비율로 혼합된 가스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퍼진 가스로는 아르곤이나 헬륨이 단독으로 사용되며 배관 외부 쉴드 가스로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질소 가스가 퍼진 가스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접 시 내부 퍼징이 필요한 강종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카본 강의 경우에는 내식성이 목적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배관 내부에 녹이 허용되는 유체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용접 시 내부 퍼징이 필요치 않으며 더욱이 내식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크롬원소 함량이 스테인리스 강보다 아주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소와의 반응으로 크롬은 내식성을 잃고 크롬 산화물을 만드는데요. 카본강에는 이 크롬 함량이 낮아 굳이 배관 내부 퍼징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배관 외부에는 보호가스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배관 내부보다는 외부가 대기로부터의 접촉으로 인한 용접 조인트의 균열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퍼징이 필요한 강종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크롬 함량이 2와 4분의 1 이상인 합금강에 되면 내부 퍼징을 해줘야 합니다. 피넘버로는 5번 이상이 되죠. 스테인리스 강은 말할 것도 없이 크롬 함량이 높아 내부 퍼징이 필요합니다. 퍼징을 하지 않고 용접을 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용접 조인트 내부 산화로 인해 녹이 발생되어 스테인리스 강이 원래 목적인 내식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르곤 가스와 질소 가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르곤 가스는 보호가스로서 단독 사용이 가능하지만 질소가스는 용접 시 용융풀 온도 부근인 고온에서 질화물을 형성하여 기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금속 조직 내 균열의 안정적인 페라이트 함량을 낮출 수 있어 보호가스로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르곤가스와 질소가스는 모두 퍼진가스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주처에 따라서는 질소를 용접 시 퍼진가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와 같이 아르곤 가스의 사용이 많은 이유는 불활성 가스, 즉 어떤 조건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안정된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싼 것이 단점이네요. 이와는 반대로 질소는 고온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만 상온에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가격 또한 저렴해서 부식 방지를 위한 프리저베이션용 가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실전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질소가 이미 퍼징되어 있는 기존 공장의 배관에 보수 용접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WPS에는 내부 퍼징으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네요. 질소를 다 비우고 내부를 아르곤으로 전부 퍼징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WPS를 다시 만들기 위해 새로운 PQR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의 WPS를 사용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ASMEC 섹션 9 QW-408.9의 필수 변수인 백킹가스 부분을 보시면 명시된 P넘버들의 강종에만 백킹가스 종류 변경 시 WPS를 다시 작성해야 되지만 스테인리스 강을 포함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종들은 그대로 기존의 WPS를 사용해서 용접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AWS 홈페이지에 스테인리스 강의
질소 퍼징과 아르곤 퍼징 시 용접 결과물에는 기계적 성질과 야금학적 성질에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참고로 암명 용기의 색깔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회색을 띠는 아르곤과 질소 암명 용기의 색깔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 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